할렐루야. 올 8월 새만금에서 열렸던 제25회 세계 잼보리 대회가 수많은 논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충남 홍성군이 주최 측으로부터 예멘 스카우트 대원들 175명이 홍성의 한 대학에 입실할 예정이란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175인분의 뷔페를 준비했다가 허탕친 일입니다. 알고 보니 예멘 스카우트 대원들은 아예 입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행정 속도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나라인데 어이없는 실수로 한순간에 나라의 품격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음식값 200만 원도 아깝지만은 불참을 밤늦게 너무 늦게 통보받은 결과 175인분의 뷔페가 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잔치 문화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잔칫날은 제가 어릴 적에는 거지들도 와도 한상 한쪽 편에 차려주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들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축하객이 너무 많이 오면 음식이 부족해서 낭패고 축하객이 너무 적게 와도 음식물이 남아 돌아서 골칫거립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결혼식에는 반드시 초대장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서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음식만 준비하기 때문에 낭비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잔치는 주인이 하객을 초청하여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하는 잔치입니다. 본문 18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했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이 초청에 응하겠다고 확답해 주었습니다. 아마 주인은 많은 하객으로 북적북적거리는 큰 잔치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잔치 당일에 종들을 보내 초청한 사람들을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시 초청합니다. 아마 이 잔치는 부잣집 아들 결혼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음식으로 준비했겠습니까? 아마 소 한 마리는 넉넉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쩜 손이 부족하여서 동네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잔뜩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한사코 못 오겠다고 발뺌을 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 18절로 20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했어요. 잔칫날 초대받은 손님들이 다 못 오겠다고 불참을 통보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의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어놓고 손님 청했네 그가 널리 이웃더러 오라 했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
주의에 갈 수 없어. 정과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우리가 지금 재미있는 가사와 리듬으로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작심하고 책망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 것을 여러 차례 초대했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어요. 또 한번 초청하는데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의 초청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초청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구구절절 돌아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매번 핑계를 대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초대받고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각자 사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못 오는 이유는 본문 18절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보아야 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다섯 결의를 사서 소를 시험해 봐야 하기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 일치하게 사양한 이유들은 사실상 핑계입니다. 밭을 선 사람이 밭에 나가봐야 한다. 이거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은 이왕 산 밭이 굳이 잔칫날에 안 나가봐도 뭐 밭이 뭐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못 올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소 다섯 결의를 샀다고 시험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다섯 결의의 사전적인 정의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가 이 결의란 뜻입니다. 즉 다섯 결의의 소는 열 마리를 뜻합니다. 이 경우도 이왕 사놓은 열 마리의 소를 하루쯤이야 외양간에 묶어 놓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도 장가 들어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신명기법에 보니까 장가 간 사람은 1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면제해 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남자가 장가 가서 1년 동안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단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녀도 없이 신부를 청상 과부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장가 들었다고 잔치자리에 못 가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밭을 샀다고, 소를 샀다고, 장가 들었다고 잔치에 올 수 없다고 했지만은 이런 이유는 잔치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모두 핑계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들은 잔치보다 자기 밭이 더 소중하고 소가 더 소중하고 자기 일상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은 직장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뭐 목사도 교회에서도 더 이상 권유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내 일과 주의 일 중에 어떤 것에 내가 무게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못한다는 말이 뭐 당장은 못합니다 하면은 편할지 모르지만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 번째, 낭패를 만난 주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일제히 오기를 거부하자 주인은 차선책을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초대받아 오겠다고 약속한 손님들이 오지 못한다고 하자 제일 먼저 주인의 반응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준비한 잔치는 먹고 노는 잔치가 아니라 앞서 구약 선지자들이 한 초청처럼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중요한 구원에 대한 초청이었습니다. 그런 잔치를 조상들이 했듯이 핑계로, 아니 고의적으로 불참하는 사람들을 주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차선의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여기 주인이 노했다는 말과 빨리 가서 데려오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안이 중대하고 상황은 매우 긴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엄명대로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들은 사실은 원래는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인은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원래는 초청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바로 이 사람들로 잔치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실체가 있는데요. 여러분 실체가 뭔지 아세요? 이 비유의 실체는 이스라엘을 향한 최종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처음 초대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간곡한 초대를 박차고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주인은 차선책으로 부정한 사람, 천한 사람을 초청받을 수 없는 예전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실은 관세받고 무시받던 천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빈자리가 남아도는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때 주인은 종들에게 23절에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멀리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데려오라는 명령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안 온다고 하면 강권하여 데려와서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이거니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강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그카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그카조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 찾아보니까 컴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컴펠은 강요하다, 억지로 데려오다, 재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큰 길과 울타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강권하라는 뜻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렇게 강도가 높은 이런 명령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십계명을 어겼을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계명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해석되면서 복음은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은혜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지만은 매우 강한 어법인 강권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초대는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잔치, 이 생명의 잔치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왜 주인이 강한 어조로 잔치집을 채우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잔치는 우리의 영적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를 좀 더 키우고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불러들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생명 살리는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잃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아무리 영혼을 살리는 전도라고 할지라도 현재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 말은 할 수 있고 이해도 되는 말이지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도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 어떤 일보다 먼저 순종해야 될 어명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로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일어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보면은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알 수 있다는 것이.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째입니까? 전도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몇 번째입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드립니다. 1번, 최우선 1순위다. 2번,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다. 3번, 시간 있으면 할 일이다. 4번, 나중에 시간이 남아둘 때 할 일이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예, 1번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약하시네요. 혹시라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최우선을 두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좋은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할 때 좋은 게요. 첫째는
내가 살아납니다. 내 신앙이 살아나고 내가 전도한 사람, 이 태신자가 이제 구원받아서 좋고요. 또한 전도함은요,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서 좋고요. 결국은 누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 제가 사실 이 설교나 또 일반 목회하면서 뭐 강자로, 강권해서 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시 아까 불렀던 찬송 2절과 3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 수 없소, 갈 수 없소,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논과 밭에 나갔어. 할 일도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이때의 주인이 화가 나서 일어나더니 모든 종을 불러세워 명령하기를 눈먼 사람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워라.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논과 밭에 나갔어. 할 일도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허락하시면 가겠어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위에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가겠어요,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허락하시면 가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천국 잔치 자리로 부르시면 자신 있게 가겠다고 대답하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말이에요, OECD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오랫동안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평균 35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못 본 척 한다면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울증에 앓고 있으면서 정말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고생하는 이웃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곤란을 당한 사람들 등등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여러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을 강권해서라도 데려와 위로해주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도록 강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도는 고난의 현장이고 어쩜 비싼 밥 먹고 요거도 먹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끝으로 어렸을 때 제 경험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시절에 열이 39도 이상 올라가서 제가 그냥 뭐 정신이 없는데 그때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원에 가기도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 심한 열이 되니까 병원에 저를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주사를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사바늘이 무서워 안 맞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강제적으로 주사를 맞게 했습니다. 벌써 50년이 더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한데 주사를 맞고 제가 안 맞는데 맞췄으니까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신기하게 잠에서 깨어나 보니 열이 뚝 떨어져 있고 몸이 가뿐하게 회복된 것을 어린 나이였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은 제가 안 맞겠다고 울고 불고 반항했지만 저도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반항했는데 강제로 주사를 맞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장 주사바늘이 아픈 것만 생각했지 부모님의 마음,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당시 억지로라도 주사를 맞고 깨어나 보니 어린 시절이지만 뭐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린 시절이지만 아 부모님의 이 주사 맞게 하는 것이 옳았고 의사 선생님이 강제로라도 나를 왜 주사를 맞게 했는지 그거를 깨닫고 어린 시절이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교회를 오라고 하면은 누가 이 시대에 순순하게 오겠습니까? 뭐 자식들도 부모 얘기 안 듣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반강제적으로라도 태신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을 살리는 곳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이 천국 가는 정류장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완강하게 버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해도 강제적으로 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중에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왜 그때 강제적으로 교회로 데리고 나온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마 고마워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약해 놓고 오지 않은 손님을 요즘 노쇼라 이렇게 부릅니다. 노쇼.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161명의 태신자를 기대하고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천국 잔치가 텅텅 비지 않게 여러분이 작정한 161명의 태신자를 아니 이 자리에는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꼭 한 명 이상 강건하여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일상도 좀 미뤄놓고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여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채우시고 구원의 기쁨을 서로서로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현재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친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고 이것이 무슨 길인지 알지 못하고 터벅터벅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옥으로 가는 우리 형제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를 강권해서라도 우리가 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제들 자매를 가족을 붙여주시고 친한 친구를 붙여주시고 이웃을 붙여주셨는데 저들이 예수 안 믿고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삶을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져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어디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아파서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천국 가는 청거장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 미랄 추수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달려와 벌써 2023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생활을 돌아볼 때 혹시라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이제 남은 기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는 지금 자신이 어느 길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인생길을 우리가 나침반이 되어서 저들을 주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우리 이웃을, 친한 친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천국까지 인도하는 믿음의 안내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